네, 어덕이네입니다. 이번에는 고니 제주칼국수 수육이라고 이번에 대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보니까 거의 한 10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인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시죠. 일단 차림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골, 철판, 메인 메뉴, 별미 메뉴, 어울림 메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일단 오픈 시간 11시부터 2시까지 하네요. 야, 일단 한번 가보시죠. 지금 돼요? 네. 아, 예.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오픈해가지고 네. 개업을 축하합니다라고. 여기 분위기 좋네. 야, 뭔가 제주도에 온 느낌, 그런 거로 마치 딱 돼 있다, 맞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키오스크. 가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 알곰 칼국수 9,900원, 제주 고기 칼국수 9,900원, 제주 알곰빵 9,900원. 거의 만 원대네요. 만 원도 안 한다, 맞지? 컨셉이 좀 싼. 짜장 맛있겠네. 싼 컨셉이네. 간장전도 있고, 수육도 있고, 숯불갈비 있고. 이거 솔드아웃 됐네, 육회는. 여기는 육회가 또 잘 팔리대, 동대구는. 비빔 칼국수. 꼬마 비빔 칼국수. 꼬마 비빔밥. 제주 양념? 육회 비빔밥도 있는데. 한라돈가스도 있네. 한라산 육회 비빔밥도 품절이야. 와. 육회가 사람들이 좀 여기 많이 팔려야 될 것 같아. 알곤 전골, 알곤 철판, 수육. 요렇게, 알곤 추가. 난 알곤 좋아하니까, 요렇게 먹도록 할게요. 우리 간단하게 먹으러 왔으니까, 여기서 고르면 되겠네, 맞지? 나도 왜 그거 좋아하는데? 그럼 당신 요거 먹고, 난 요거 먹고. 그럴까? 요렇게 하자. 아니면 이거 하나 하고, 칼국수는 하나 하고, 나머지 딴 거 시킬까? 탕수 말고 다른 거 시켜보자. 밥 하나 시켜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꼬마 갈까? 양 육회 갈까? 고기 제주도 고기가 유명하지. 비빔? 칼국수로? 씨가 제주도 맛이 같은데. 혼자 없어예. 가지 하민 직거정.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제주도 사시는 분이 뭐 댓글 달아주시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거는 다 셀프로 가져가시라 하더라고요. 셀프 바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입구 앞에 있네요. 국내산 즉석 멸치 김치. 매일 정성껏 바로 머물러 드립니다. 단무지랑 쌈장, 고추, 김치 여러 개 있습니다. 마늘이랑. 김치는 여기에 사요. 여기가 판이 있네요. 여기는 수육하고 직화 제주 덮밥이랑 제주고기 칼국수. 그 이외에는 다 외국산인데 쌀 빼고는. 배추는 국내산이고 고춧가루 중국산, 소곱창 이렇게 해서 명태군과 명태알은 러시아 미국산입니다. 이야 이게 뭐야? 그거 제주 비빔밥. 제주 비빔밥. 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알곤 찌개 드시면 되세요. 요거는 알곤. 알곤 이거 뭐야? 알곤이. 아, 이렇게 이거 맛있어 보인다, 맞지? 짬뽕 맛이. 이거 고수 아니야? 아니야, 쑥갓. 쑥갓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이거 쑥갓이죠? 맞아요. 고기도 맛있어, 여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건지. 이게 알곤이거든요, 알곤. 알곤이 있나? 냉면 육수 느낌인데. 이거? 이거는. 우와, 알곤 나온다. 이게 알곤이야, 둘 다? 이거는 그거 아니야? 이게 고니. 알게 고니. 그 알. 신기하네. 이게 그거 같이 생겼네. 이거 찍어 먹으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겠다. 맛이 어떤지. 알고보라고. 아니 엄청 땡땡한데. 퍼스퍼스하네 약간. 약간 살로 치면은 퍽퍽한 살. 엄청 퍽퍽합니다. 간 같은 느낌 맞지?
맛있네요. 맛있다. 맛있다. 고수. 식감 전골. 먹어볼게요. 걸걸하네. 엄청 걸걸하네. 아, 매콤한 거 좋아서 못 먹겠다. 걸걸하네. 근데 특별한 맛이네. 야, 특별한 모르겠다 진짜. 무슨 맛인지. 라면 맛. 아, 갈국수 맛이 나긴 난다. 똑같이랑 먹었을 때 맛있어. 맛은 있네. 9,000만 원도 안 하니까 괜찮네. 이 정도면. 이거 봐봐. 이거 안에 면이야? 아, 밥 아니야? 아까 밥 시켰나? 면 시켰나? 면 시켰잖아. 아, 이거 신기하네. 면은 이게 고기 몇 쪽 딱 있고. 고기도 딱딱할 것 같은데, 이 느낌. 좀 약간 편육. 좀 마른 느낌이야. 촉촉한 고기는 아니고. 촉촉한 수육은 아니네. 수육 같은 부드러운 건 아니네. 우리 아까 먹었던 그런 고기처럼. 그런 느낌은 좀 말라있어. 이거 대표래가지고. 약간 족발에. 그렇게 있습니다. 족발에 그 살갑게 나온다. 족발 느낌 나는데? 먹어봐야겠네. 너무 좋아하겠다. 편육 같은 느낌. 아. 면은 이게 더 낫네. 이거 약간 뿌려있고. 이거 새콤. 양념이 좋네. 이거 확실히 고기는 부드럽진 않아. 그 느낌 아니가? 식당 가면 단체로 시키는 거. 되게 맛있습니다.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맛있네요. 이거 시원하네. 응. 엄청 시원하다. 일단 요 면만 먹기에는 그냥 투출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랑 같이 먹어봤거든요. 요거 요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이 확 달라져요. 내가 먹으려고 잡았는데. 그래서 요게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추가가 있더라고요. 추가 메뉴판에 보면은 이걸 추가해서 먹게끔 만들어놨네. 엄청 많아. 밑에 깔려있어. 맛있다 이게.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같이 먹어야 되네. 면 따로 뭐 이거 따로 먹으면 안 되네. 응. 뭐든 같이 먹어. 같이 먹게끔 만들어놨네.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어. 이렇게 다 먹었거든요. 일단 국물은 이제 소주용으로 정말 개운하고요. 이거는 밥 먹기에는 조금 저 대구 입맛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그냥 약간 소스는 일반 김천의 김밥 천국의 썰매 소스 같은 느낌. 거기다 고기는 장례식장 가면 나오는 그런 느낌. 장례식장에 나오는 그런 맛. 네, 잘 먹었습니다. 고니 제주 칼국수요.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고니도 많이 들었고 해서 좋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오픈 축하드립니다, 사장님.